가성비 끝판왕 내집 짓기 톱질편. 벌써 치목 시작한 지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예상하고 왔는데 아직 며칠 더 작업해야 할 듯합니다. 나무가 예상보다 굵어지고 부재가 추가되면서 품도 더 들어갑니다. 낮에 일하며 영상을 편집해 올리려니 일하는 것보다 힘이 듭니다. 오늘은 스킬이라 흔히 칭하는 원형톱과 엔진톱으로 톱질을 신나게 하면서 기동 치목을 했던 영상을 올려봅니다. 잘 하려면 모자랍기도 하고 잔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가성비는 영판 멀어집니다. 먹선을 따라 자르고 따내는 데는 원형톱이 정교하고 깔끔합니다만 닿지 않는 곳이나 혹은 빠른 작업은 엔진톱을 씁니다. 참고로 목재 가공을 위해서는 엔진톱의 바를 원래 부착된 바 대신 뾰족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소나무를 끌질하는 소리와 느낌이 좋습니다. 사각사각 끓이며 끓이 잘 먹습니다. 흔히 건축용으로 수입되는 더글라스라는 수종은 끌망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먹장이 없어서 그나마 기둥사괴 치목은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절에서 주문 들어온 문살 작업하시랴 벌통 제작하시랴 여러모로 분주하십니다. 또 하루가 경황 없이 저물어 갑니다.